남이 본다면 무슨 짓이든 할수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지킵니다. 일반인들은 잘못 지켜요. 나약해서. 남한테 그렇게까지 보여야 된다는 생각 못 해요. 그러니까, 아유, 뭐, 전못 하겠습니다. 이분이 솔직한 분이에요. 솔직한 분이, 천국 갈 길이 열려 있는 분은요, 솔직한 분이에요. 나못 하겠다. 근데, 진짜 속으로는 못 하겠다 하면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러면 사람들 눈에는 저 사람이 참 신앙심 깊다라고 봅니다. 우리 교회 아주 훌륭한 분. 아내를 들여다보면요, 하느님이 볼 때는 전혀 다른 기준에서 봅니다. 얘는 내가 그때 예수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내가 그때 그렇게 욕했던 바리새파 아주 그냥 더 새로워진 보존일세 이렇게 보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. 솔직해야 돼요. 아버지 앞에서 못할 말이 어디 있어요. 나의 나약한 거뭐한거다 하시는 게 아버지인데. 양심 제가 항상 얘기하죠. 양심이 하느님이다. 그리고 양심은 여러분 역량을 여러분보다 더 잘한다. 그래서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할수 있는데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찜찜하다라고 신호를 보내주신다. 아예 못할 거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찜찜하다고 안 보내줘요. 아버지가 다 아시니까. 온 인류를 구해라. 그게 제일 중요한 줄은 알죠, 아버지. 그런데 여러분이 역량이 안 되잖아요. 그럼 온 인류 못 구했다고 여러분이 지금 막잠못 들고 그러세요? 내가 아프리카인들을 못 구했다. IS로부터 뭐 거기를 못 구했다. 왜냐면 내 역량 받기라는 거를 하느님이 더잘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보다는요. 오늘 내가 내 가족한테 못되게 군 거를 더 찔리게 더 거기에 대해서 하느님이 지적을 해주신다고요. 우리 안에서. 그래서 양심으로 통해서 지적이 옵니다. 그래서 하느님과 제일 잘 소통하는 분은요, 자명찜찜의 이렇게 신호로 받는 거예요. 자꾸 말씀으로 받는 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, 말씀으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자꾸 만나시려고 하는 거는요, 되게 감성적인 접근이고 인간적인 접근이에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, 그럴 수도 있는데, 그 길도 있는데, 왜 제가 더더구나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양심 성찰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냐면요, 인간은 그런 데 있어서 너무 인간의 욕망을 투영해 버려요. 그런 경우에. 그래서 하나님을 쉽게 왜곡해 버립니다. 자기 마음대로. 자기 기분 좋을 대로 계속해서 왜곡이 일어난단 말이에요. 여러분도 모르게 일어나요. 그 왜곡이.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고 싶어질 수밖에 없죠. 여러분 마음에 그런 감정이 일어나면, 감정이 일어나도 그럽니다. 아버지께서 이렇게 내 감정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. 다 아버지가 시켰다고 생각하고 살아가 버리시면요. 그거는 탐진치도 그럼 다 아버지가 시킨 거고. 근데 그런 논리로 가다 보면요. 남을 칼로 찌르고 있으면서도 그럴 거예요. 아버지께서는 왜 나한테 이런 사역을 시키셨을까? 그러니까 그 논리라면 그 논리까지 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다는 거예요. 그 논리가. 나한테 유리하고 남한테 불리한 내용을 아버지가 시킬 리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양심이 아버지란 걸 아시면,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해줘야 된다는 게 아버지의 아주 철칙이라는 걸 아신다면, 아버지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매 순간 우리는 금방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. 아주 디테일한 데까지 몰라도 핵심은 보여요. 해서 될 짓인지 아닌 짓이 다알수 있어요. 그게 여러분 그냥 알수 있어요. 왜? 여러분 안에 이미 아버지가 거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이미 살아가고 계세요.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. 타락했건 여러분이 성스럽건 그거는 공통입니다. 다만 성스럽다는 거는 아버지가 보내는 이 신호를 더잘 듣고 따를 수 있는 인격의 수준이 됐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영은 다 우리가 영에서는 우리 성령과 통해도 혼 차원에서는 우리 문제가 많아요. 서로 인격이 달라요. 닦은 정도가 달라요.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뿐이죠.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. 이건 다 공통입니다.